Welcome back, balik lagi di channel Baca Bulbok. Sebelum video mulai, saya ingatkan lagi untuk mengeklik tombol subscribe dan klik tombol loncengnya agar kalian dapat notifikasi jika Baca Bulbok mengeklik video baru.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듣기 시험을 시작하겠습니다. 다음은 21번부터 24번까지 문제입니다. 들은 것을 고르십시오. 보기 문제. 모자. 정답은 4번입니다. 21번 문제입니다. 기계. 다시 들으십시오. 기계. 22번 문제입니다. 할머니. 다시 들으십시오. 할머니. 23번 문제입니다. 도장입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도장입니다. 24번 문제입니다.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5번부터 29번까지 문제입니다. 다음을 듣고 그림에 알맞은 답을 고르십시오. 보기 문제. 이것은 무엇입니까? 1. 종이입니다. 2. 상자입니다. 3. 가위입니다. 4. 저울입니다. 정답은 3번입니다. 25번 문제입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1. 신문입니다. 2. 책상입니다. 3. 연필입니다. 4. 가방입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이것은 무엇입니까? 1. 신문입니다. 2. 책상입니다. 3. 연필입니다. 4. 가방입니다. 26번.
여기는 어디입니까? 1. 시장입니다. 2. 교실입니다. 3. 식당입니다. 4. 공장입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여기는 어디입니까? 1. 시장입니다. 2. 교실입니다. 3. 식당입니다. 4. 공장입니다. 27번. 이 사람은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1. 전화를 합니다. 2. 음악을 듣습니다. 3. 사진을 찍습니다. 4. 물건을 운반합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이 사람은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1. 전화를 합니다. 2. 음악을 듣습니다. 3. 사진을 찍습니다. 4. 물건을 운반합니다. 27번. 얼마나 있습니까? 1. 한 권 있습니다. 2. 두 권 있습니다. 3. 한 개 있습니다. 4. 두 개 있습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면도기가 얼마나 있습니까? 1. 한 권 있습니다. 2. 두 권 있습니다. 3. 한 개 있습니다. 4. 두 개 있습니다. 29번. 도서실 어디에 있습니까? 1. 회의실 안에 있습니다. 2. 휴게실 옆에 있습니다. 3. 사무실 위에 있습니다. 4. 교실 왼쪽에 있습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다용도실은 어디에 있습니까? 1. 회의실 안에 있습니다.
2. 휴게실 옆에 있습니다. 3. 사무실 위에 있습니다. 4. 교실 왼쪽에 있습니다. 다음은 30번부터 33번까지 문제입니다. 다음을 듣고 물음에 알맞은 대답을 고르십시오. 보기 문제. 컴퓨터가 있어요? 1. 아니요. 컴퓨터예요. 2. 네, 컴퓨터가 있어요. 3. 네, 컴퓨터가 없어요. 4. 아니요, 컴퓨터가 아니에요. 정답은 2번입니다. 30번. 이 용접기 아직도 안 돼요? 1. 아니, 수리할 거야. 2. 아니, 고장이 났어. 3. 응, 이제는 괜찮아. 4. 응, 아직 못 고쳤어. 다시 들으십시오. 이 용접기 아직도 안 돼요? 1. 아니, 수리할 거야. 2. 아니, 고장이 났어. 3. 응. 이제는 괜찮아. 4. 응, 아직 못 고쳤어. 31번. 반장님, 손수레 좀 가져가도 돼요? 1. 내가 좀 도와주지. 2. 아까 고쳐줬는데. 3. 손수레 좀 빌려줘. 4. 여기도 써야 되는데. 다시 들으십시오. 반장님, 손수레 좀 가져가도 돼요? 1. 내가 좀 도와주지. 2. 아까 고쳐줬는데. 3. 손수레 좀 빌려줘. 4. 여기도 써야 되는데. 32번. 저 사람이 누구예요? 1. 박주임님이에요. 2. 필리핀에서 왔어요.
3. 제가 1년 선배입니다. 4. 앞으로 잘 부탁드립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저 사람이 누구예요? 1. 박지임님이에요. 2. 필리핀에서 왔어요. 3. 제가 1년 선배입니다. 4. 앞으로 잘 부탁드립니다. 33번. 목공 일은 언제부터 했어요? 1. 1년쯤 되었어요. 2. 꼭 해보고 싶어요. 3. 금방 익숙해졌어요. 4. 별로 힘들지 않아요. 다시 들으십시오. 목공 일은 언제부터 했어요? 1. 1년쯤 되었어요. 2. 꼭 해보고 싶어요. 3. 금방 익숙해졌어요. 4. 별로 힘들지 않아요. 다음은 34번부터 35번까지 문제입니다. 다음을 듣고 이어지는 말을 고르십시오. 보기 문제. 안녕히 가세요. 정답은 4번입니다. 34번. 하루에 몇 시간 일합니까? 1. 매일 8시간 일합니다. 2. 잔업은 별로 많지 않습니다. 3.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출근합니다. 4. 오늘은 야간 근무를 하기 어렵습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하루에 몇 시간 일합니까? 1. 매일 8시간 일합니다. 2. 잔업은 별로 많지 않습니다. 3.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출근합니다. 4. 오늘은 야간 근무를 하기 어렵습니다. 35번. 이거 어디에 놓을까? 1. 앉아서 기다릴게. 2. 거긴 다음에 가자. 3. 창고에 가서 일해. 4. 저 선반 위에 올려놔. 다시 들으십시오. 이거 어디에 놓을까?
1. 앉아서 기다릴게. 2. 거긴 다음에 가자. 3. 창고에 가서 일해. 4. 저 선반 위에 올려놔. 다음은 36번부터 37번까지 문제입니다. 다음을 듣고 들은 내용과 관계 있는 그림을 고르십시오. 보기 문제. 생일이 언제예요? 3월 2일이에요. 정답은 2번입니다. 36번. 오늘 회의가 몇 시예요? 5시 20분입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오늘 회의가 몇 시예요? 5시 20분입니다. 37번. 저는 지금 가구 공장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가구를 만드는 일이 힘들지만 재미있습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저는 지금 가구 공장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가구를 만드는 일이 힘들지만 재미있습니다. 다음은 38번부터 40번까지 문제입니다. 다음 이야기를 듣고 질문에 알맞은 대답을 고르십시오. 보기 문제. 여보세요? 투안 씨, 우리 언제 같이 저녁 먹을까요? 이번 금요일 퇴근 후에 먹는 게 어때요? 금요일 저녁에는 야근이 있으니까 토요일에 먹어요. 정답은 3번입니다. 38번. 지혜 씨, 이따가 퇴근하고 수진 씨 병원에 같이 갈래요? 왜요? 수진 씨가 어디 아파요? 아, 못 들었어요? 지난 주말에 교통사고가 나서 다리를 다쳤어요. 그래서 우리 회사 앞에 있는 병원에 입원했어요. 그래요? 전 몰랐어요. 그러면 이따가 같이 가요. 다시 들으십시오. 지혜 씨, 이따가 퇴근하고 수진 씨 병원에 같이 갈래요? 왜요? 수진 씨가 어디 아파요? 아, 못 들었어요? 지난 주말에 교통사고가 나서 다리를 다쳤어요. 그래서 우리 회사 앞에 있는 병원에 입원했어요. 그래요? 전 몰랐어요. 그러면 이따가 같이 가요.
39번 민수 씨, 주말에 민속촌에 다녀왔는데 정말 재미있었어요. 거긴 직접 해볼 수 있는 것도 아주 많아서 좋지요? 네, 저도 예쁜 한복도 입어보고 옛날 집도 구경했어요. 저는 떡 만들기를 했는데 직접 만드니까 더 맛있었어요. 민속촌은 재미없을 것 같았는데 할 수 있는 것이 많아서 정말 좋았어요. 다시 들으십시오. 민수 씨, 주말에 민속촌에 다녀왔는데 정말 재미있었어요. 거긴 직접 해볼 수 있는 것도 아주 많아서 좋지요? 네, 저도 예쁜 한복도 입어보고 옛날 집도 구경했어요. 저는 떡 만들기를 했는데 직접 만드니까 더 맛있었어요. 민속촌은 재미없을 것 같았는데 할 수 있는 것이 많아서 정말 좋았어요. 40번 지금은 고객이 전화를 받을 수 없습니다. 메시지를 남겨주세요. 여보세요? 저 박민호예요. 이번 기타 공연 날짜가 정해져서 전화했어요. 저희 공연은 이번 주 토요일 저녁 6시이고 장소는 한강공원이에요. 공연을 하기 전에 재미있는 행사가 많이 있으니까 꼭 오셔야 돼요. 그럼 토요일에 봐요. 다시 들으십시오. 지금은 고객이 전화를 받을 수 없습니다. 메시지를 남겨주세요. 여보세요? 저 박민호예요. 이번 기타 공연 날짜가 정해져서 전화했어요. 저희 공연은 이번 주 토요일 저녁 6시이고 장소는 한강공원이에요. 공연을 하기 전에 재미있는 행사가 많이 있으니까 꼭 오셔야 돼요. 그럼 토요일에 봐요.